문경 씨가 모전천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된 새끼 수달을 구조해 방생했습니다. 문경 씨는 지난 26일 모전천 산책로에서 탈진한 새끼 한 마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달을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한 뒤 안전한 장소에 방생했습니다. 수달은 전날 내린 폭우로 인해 불어난 물살을 미처 피하지 못해서 탈진한 것으로 보입니다. 문경 모전천에는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자주 발견되고 있어서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